감칠맛의 대표주자 새우젓. 입에 착딱 달라붙는 바다의 맛. 술 땡겨! 새우다! 음력 5월이면 오젓을 담기 위한 젖새우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국물 많고도 끝이 아니오. 또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든 작업이에요. 어획과 동시에 염장까지 24시간 이어지는 조업. 품질 좋은 새우젓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찾은 또 하나의 천연 조미료 다시마. 개운하고 감칠맛 나고 진짜 맛있어. 채취는 물론 대부분의 과정은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고된 작업. 다시마가 일이 많이요. 햇볕 쬐는 작업, 입고 작업, 묶음 작업. 끝이 없어, 끝이. 꼬들하게 마른 다시마 한 장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작업자들. 최고의 감칠맛을 얻기 위해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갯벌이 발달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보고로 불리는데요. 특히 신안 갯벌은 지난해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 덕분에 젖새우가 유명한데요. 국내 새우젓 생산량의 70%가 이곳 신안의 젖새우를 사용. 오젓의 재료인 젖새우가 잡히는 음력 5월부터는 위판장도 분주해집니다. 이 젖새우는 동해안하고 남해안에서는 안 나요. 서해안에서 나는데 이쪽 신안 지역에 뻘이 형성이 잘 돼가지고 이제 뻘이 형성이 잘 된 쪽에서는 젖새우가 많이 나거든요. 국내 최대의 젖새우 주산지인 만큼 품질 좋은 젖새우를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신안의 젖새우 잡이는 8월 금어기를 제외하고 1년 내내 가능하지만 그중 음력 5, 6월과 가을에 잡히는 젖새우가 으뜸입니다. 야, 소금하고 돌아오면 싫지 않아요? 귀중기까지 동원해서 운반하는 것이 소금인데요. 이제 새우젓 잡으면 이제 소금 할 거. 잡이와 동시에 염장까지 해야 해 소금은 필수. 이게 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기 다 들어가면 100몇 개 들어가요. 며칠 아니면 다 쓴다고. 100몇 개 되는 거를 며칠 안 썼어요? 네. 소금 한 포대에 30kg이니 최대 3톤가량 준비하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 모든 준비는 일주일 기준으로 합니다. 소금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가 드럼통. 젖새우 보관용인데요. 한 개당 젖새우 300kg 정도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고생들 했어. 미리 다 실어놔야 새벽에 나가기 쉬워. 좋게 한 6시 반 정도 해가지고 나가요. 아, 지금 새벽 한신데요? 네. 그렇게 일찍 나가세요? 네, 일찍 나가요.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일찍 나가요. 다음 날 새벽 6시, 항구에서는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날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출항 당일에는 딱 한 가지만 챙기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고 막 한 달 동안 안 들어와요. 절 꽉 차야 나, 들어와. 씻거나 설거지 등 생활용수까지 준비되면 출항을 서두릅니다. 자, 나가보자! 날씨만 괜찮으면 일주일 동안 조업을 해야 하는 상황.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합니다. 아, 항해적 위치가 34도, 43도, 120도, 53도 항해지입니다. 도착해요. 얘가 1시간 30분이에요. 젖새우는 주로 얕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조업 장소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데요. 부표로 그물의 위치는 확인 완료. 그런데 조업은 않고 물만 바라보는 선원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저 이렇게 보면은 네. 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저 밑으로. 여 양망할 때는 여 들물에서 이제 썰물로 돌아갈 그 순간 그 물빨이 약해지지 이제. 잠잠해질 때. 네,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보는 거죠. 그물이 세워져서 지금 물 받고 있죠, 이제. 아, 그러면 거기
새우가 걸리는 거예요? 그 네, 새워져 있는 그물에? 그러죠. 이제 물발에 이제 떠내려오면서 걸리는 거죠. 조금씩 잠잠해지는 물의 흐름. 줄 잡아라!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젖새우잡이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닷자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데요. 그 물에 조류를 따라 흘러가던 젖새우가 걸리는 겁니다. 그 물의 수심은 물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수심 16m 이상까지 그 물을 내립니다. 줄 땡겨야지! 줄 땡겨! 보통 한 줄에 그물 9개가 연결돼 있고 길이만 250에서 300m. 양쪽에 메어둔 밭과 밧줄까지 더하면 무게만 무려 7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물을 배전으로 끌어올리는 것부터가 난관. 커다란 흰색 튜브가 보일 때까지 줄을 당겨야 합니다. 주부예요, 주부. 그 거기 가는 그 몇 미터 저 그 수심을 이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주부 끈으로. 그물의 수심을 조절하는 부표인데요. 워낙 크기가 커서 성인 남자 3명이 매달려야 간신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져 올린 수심 조절용 부표는 배 반대편으로 보내 작업 준비 완료. 4, 50kg 정도. 그렇게 무거워요? 바람이 들어갔잖아요, 바람. 세우자!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모든 선원들이 그물에 매달리는데요. 호흡을 맞춰가며 빠르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보통 그물 하나의 길이만 10.5m. 그 끝에 잡힌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데요. 꽤 묵직해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얼핏 봐도 적지 않은 양.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니 시작이 좋은데요. 투명하게 빛나는 새우가 바로 오전용 젖새우입니다. 6월달에 잡는 새우 젖으로 아니 살이 최고 살이 많이 찰 때예요. 어디 가도 구경도 못해. 그래서 지금 먹는 거 갑질발이 최고 좋을 때지. 양망과 동시에 투망까지 하는 젖새우 잡이. 쉴 새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일의 연속. 그야말로 고된 작업인데요. 다행히 올라오는 그물 족족 묵직합니다. 그물 터는 작업은 보통은 둘이 하는데요. 수확량이 많을 때는 여럿이 함께합니다. 힙 한 5kg? 아이, 힘들지. 네 번을 올렸다가 물 보고 더 해야 돼. 양망을 네틀 더 해야 돼. 한 번 양망 한 뒤 두 시간 잡으면 돼. 땡겨! 땡겨야지! 풍어의 기쁨도 느낄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조류의 수압까지 더해져 양망도 점점 힘이 드는데요. 많이 되면 힘든다고. 땡겨 안 뜨겠으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보면은 그저 물이 돌아오고 이렇게 다 쏟아져 나가거든. 아, 붙어있던 게요? 어. 밀물과 썰물의 방향이 바뀌기 전 2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작업. 젖새우 배의 선장에게 물때를 사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양망 작업이 끝나도 쉴 수 없는 선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선별 작업 때문입니다. 젖새우와 함께 딸려온 자벌을 거르는 과정인데요. 그물만 걷어올려 끝이 아니오.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 또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또 오래 걸리고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것이.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염장 작업까지 해야 하는 고된 젖새우 작업. 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젖새우만 골라내는 선별 작업이 우선. 바닷물을 받아서 상자를 계속 흔들어주면 그 사이로 작은 젖새우들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흔들어주기를 수십 번, 상자에는 잡어들만 남습니다. 젖새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리다 보니 배 주변에 갈매기들만 신이 났습니다. 닭고기들은 못 쓰나 봐요. 육지 같은 거 다 썼지. 네. 이거 여기 바다에서 못 쓰는 거. 1차로 잡어를 걸은 물은 좀 더 촘촘한 망에 걸러주는데요. 걸러주고 다시 채를 쳐서 잡어를 걸러주는 작업만 3, 4번 이상은 해줘야 합니다. 팔 아파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팔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거 분리작업 하고 네. 또 물총을 쏴가지고 네. 또 뭐예요 저 건조기 같은 거 다 떠내고 그 새우젓만 남게 딱 해놓고서 보통 두세 시간 걸려요. 순수하게 젖새우만 남기기 위해 계속되는 선별. 서너 번을 걸렀는데도 여전히 잡어가 눈에 보이는데요. 잡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로 헹구고 또 헹굽니다. 몇 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헹구는 거? 아 대중 없어요. 그 몇 번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아 계속. 네. 오로지 젖새우와 천일염으로만 담그는 새우젓은 선별의 순도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때문에 채로 치고 걸러내는 선별과 세척에 공을 들입니다. 양망부터 선별까지 좋게 4-5시간은 쉴 새 없이 움직인 선원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젖새우의 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 작업인데요. 염장은 새우와 소금을 3:1 비율로 합니다. 시간 지나면 바로 흐물에 무뎌져가지고 고라요 고라 냄새나고 골고 하니까 잡는 대로 바로 염장을 해야 실시간 자체를 소화됩니다. 천일염과 젖새우를 잘 섞은 다음 고무통에 차곡차곡 넣어주는데요. 분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금물을 넣고 소금 주머니를 얹으면 끝. 이제는 햇빛 따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익어보니까 소금으로 막는 거예요. 보통 드럼통 하나에 들어가는 무게만 250에서 300kg. 어창 안쪽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점심때가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된 작업. 아, 지금 퍼오신 거예요? 네. 이거 전, 이건 무침. 아, 저거 무침. 어. 그냥 생새우를 바로 쓰시나 봐요. 자주 드세요, 배에서? 네, 자주 먹게 우리는. 시장할 선원들을 위해 점심 준비에 나선 작업자. 오늘 메뉴는 참기름에 다진 양념 넣고 무친 생새우젓. 살이 오른 오전용 젖새우는 무쳐 먹기 좋다는데요. 아, 그야말로 별미다네요. 또 하나는 생새우가 듬뿍 들어간 특별 메뉴 새우전입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막 잡아 올린 짭조름한 젖새우가 듬뿍 들어간 전. 그 맛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밥 먹을 때가 돼서야 겨우 엉덩이를 붙인 작업자들. 반찬 몇 가지로 허기를 달래는데요. 사실 젖새우 무침 하나면 별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바다의 향, 입에 착딱딱 달라붙는 그 맛. 감칠맛도 있고 꿀맛도 있고. 뭐. 아, 그래요? 선장님이 안 보인다 했는데 혼자 선실을 지키고 계시네요. 생 거 이렇게 무쳐 먹는 사람 없어. 어, 그래요? 이거는 육지 가면은 다 벌써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거 산 거 같다 그냥 무친 거라 진짜 맛있게. 근데 왜 따로 드세요? 배들 젖끓어놓은 거 봐야 되고 이렇게 한 5년 전에 그냥 배 한번 받쳐가지고 배가 침몰됐었거든. 그때 죽다 살았지 아주. 불침범이 없어서 그런다고. 항상 불침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밥도 혼자 먹으면서 배를 지키는 건데요.